운전해야 되지만 꼭 차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짐이 너무 많아요. 기타도 들어야 되고 맥북도 들어야 되고 오늘은 목요일이면 이제 블랙풀 TV 같은 거 못할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에 관련된 것도 찍으면 되고 그래서 차에는 사람은 아니지만 꼭 앞자리에 애들이 타고 있어요. 애들이 기타며 오면 이런 장비들이 엄청 많이 숨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인터뷰가 있는 날이에요. 요즘에 제가 90 앨범 내면서 인터뷰 잡지나 신문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막이런 연습하는 날 멤버들이 집이 멀고 또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연습하는 날 이렇게 같이 잡고 있어요. 근데 연습하고 있으래요. 날씨가 너무 예쁘네요. 하늘도 예쁘고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사의 유토피아라는 곡이처럼 어른 약속도 주어진 것이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놀러 오고 그리고 쾌적하고 좋은데 이쪽 아파트를 세우면서 건물들이 꽉 막히니까 햇빛이 이쪽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네요. 하지만 여기 지날 때는 아직도 좋아요. 저희가 전시실을 구하는 기준은 일단 그 멤버들이 가장 보이기 쉽고 그다음에 또 주차도 그러니까 차가 꼭 있어야 되니까 요즘 주차하기 힘드니까 주차하기 편한 거 그다음에 그렇게 정해요. 이전에는 개인 그 스튜디오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그 관리 유지 보수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는 내일 누가 해야 되는 것들에 그 인원도 필요하고 이것도 그 악기 같은 걸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려면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 연습실을 대여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독려적이고 좋아요. 관리 꼼꼼히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 가는 데가 오래 가서 굉장히 편해요. 가면 제가 해야 되는 연습에서 연주뿐만 아니라 촬영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근데 거의 매일 이래요.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이제 공연가를 할 때는 짐이 더 많죠. 그죠? 왜냐면 의상, 신발, 옷, 그다음에 기타도 하나 더 가져가야 되고 짐이 굉장히 많아요.